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2021년 6월 고1 모의고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21번부터 갈게요. We, 우리는요, have, 가지고 있어요. A tendency. Tendency의 뜻은? 경향. 좋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interpretation인데, 사건들을 해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selectively라고 되어 있네요. 얘 뜻이 뭐니?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그럼 선별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약간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약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약간 객관적으로 안 한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상황 해석을 약간 자기 멋대로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것들을 원한다면, 근데 어떤 것들이 투부정사하기를 원한다면, 5형식입니다. 원투 목적어 투부정사. 그럼 어떤 것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뭐가 되기를? 이러한 방식으로 또는 저러한 방식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뭐 사실은 그냥 부사로 보셔도 큰 상관없어요. 이러한 방식, 와, 이래. 자, 그래서 뭐 이러한 방식, 저러한 방식, 이렇게 보셔도 큰 상관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 여기서 띵즈는 그냥 것들이라고 보기보다는요, 그냥 상황들? 여러분들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들을 이러한 방식, 저러한 방식으로 원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콤마가 찍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요, 거의 확실하게 셀렉트 하고요, 스택 하고요, 어레인지 한대요. 자, 셀렉트는 선별적으로 선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택은 뜻은 싸타란 뜻이 있어요. 그럼 선별적으로 골라갖고 싸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어레인지니까 배열시킨다라고 하는 거야. 배열하다. arrange. 준비하다보다는요, arrange라고 하는 건 이제 배열시키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준비하다는 약간 파생된 의미로 나올 수는 있겠죠. 왜냐면 이걸 쭉 배열시킨다는 거니까. 그지? 딱 준비, 시작하기 위해서 딱 배열시킨다. 이러한 느낌으로 보면은 준비시키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어떠한 증거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쌓아가지고 배열을 딱 한다라는 거야.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의 방식. 근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그 방식은 서포트합니다. Such a viewpoint. 그럼 여기서 such라는 표현을 썼다면은 바로 그 이런 뜻이잖아. 앞에 나온 그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럼 앞에 나온 그 포인트는 뭘까? 나의 관점. 그러한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오는 이러한 방식이나 저러한 방식을 뜻하는 거겠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방식을 지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약간 편향적이라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그지? 지금 표현을 그냥 하자면 biased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선별적인 이러한 지각, 인식은요, 뭐에 달려 있냐면요, 그것에 기초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뭐에 기초를 하냐면은 그것은 seem to 부정사. 그럼 뭐 하는 것처럼 보여? stand out. 밖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 밖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 두드러지다. 약간 이런 뜻이 있어요. stand out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to us는 그냥 껴들어간 겁니다. 우리에게 좀 두드러져 보이는 것, 그런 것에 기초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야, to us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두드러져 보이는데? 라고 하는 것에 많이 기초를 하고, 많이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전 선별적인 그런 인식은. 자, 그러나, 그럼 이제 내용상으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어는 뭘까? 주어. 자, 주어가 될수 있는 거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 절. 이렇게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what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것 이하. 그것. 근데 what은 두 개로 쪼갰으니까 분명히 뒤에서도 역할을 하나 받는다고. 왜? what은 두개 역할이 두 개니까. 그러면 seems라는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 처음에 있는 주어의 동사도 나와야겠지. 그지? 그리고 거기까지가 왓절이 끝이 날 거예요, 아마. 그지? 그러면 sim 다음에 다시 to us, 우리에게 모인 것처럼 보여? 두드러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지? 우리에게 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이. 그 다음에 종사가 뭐야? may be related까지 가겠죠. very well은 부사로 들어간 거고. 그럼 아마도 꽤나 잘 related니까 연관이 되어져 있을 거야. To, 뭐랑 연관되어져 있어? 우리의 목표,
그다음에 뭐 관심, 기대, 과거의 경험 또는 현재의 그러한 요구들, 뭐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런 것들이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라는 거는 봐봐. 우리가 선택적으로 또는 선별적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야.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이제 선별적인 인식이라는 건 선별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에 기초로 하냐면은 뭔가 우리에게 뭔가 좀뭐 튀는 것? 우리에게 튀는 것? 이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선별적으로 인식을 하잖아. 근데 이 우리에게 튀는 것은 또다시 뭐랑 연관이 있냐면은 우리의 관심사 또는 뭐가 있을까? 그뭐 경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야? 아, 이 선별적으로 인식하는 거는 이런 게 이렇게 영향을 주겠네. 이렇게까지도 끄집어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With the hammer in hand. 한 손에 있는 해머와 함께. 손에 있는 해머와 함께. Everything. 모든 것은 looks like nail. 못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알아둬야 하는 건 everything이라는 것도 이제 단수 취급을 하니까 이제 S 붙는 거고요. 그죠? 그럼 내 손에 망치가 있어. 그러면은 모든 게다 뭐로 보인다는 거야? 네일로 보인다는 거야. 못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렇단 소리는 봐봐. 여기 이놈을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이놈을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개인 상황. 개인의 상황이 이러하면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건 뭐라는 거야? 이걸 느끼는 거잖아. 그럼 요거는 뭐겠어? 이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개인적인 상황이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 즉, 우리의 개인적인 무언가가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러한 인용문은요, 강조하는 건데요. 강조하다는 이제 뭐 스트레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보통 이제 딱 강조하는 거예요. 어떠한 현상을. 근데 어떠한 현상이냐면 이런 선별적인 인식, 지각의 뭐그 현상을 딱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알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거야, to use, 사용하기를, 뭐를요? 망치 하나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then, 그러면은 세상은, 어떠한 세상? around us니까, 우리 주변의 세상은 아마도, began, 시작할 거야. 자, 근데 begin의 to 부정사 목적으로 받으면은,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죠? 그죠? 뭐도 가능해? begin의 목적어는? ing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은 뭐 하기 시작할까? look, as though니까 마치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빈칸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이해돼? 무슨 소린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빈칸으로 나오겠지. 당연히도. 그럼 마치 뭐가 모인 것처럼 보이겠어. 우리가 만약에 해머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지금 비유를 준 거잖아. 비유. 그지? 그럼 우리가 해머를 사용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해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잠깐만 이것도 조금 색깔을 좀 다시 한번 가보자. 우리가 해머를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개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은 모든 게 네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건 이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지는 거다. 마치 이런 것처럼 보인다 세상은. 그죠? 그래서 뭘로 가득 차 보여? 못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시 뜻하는 거는 뭐야? 그치. 여기서의 이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인식을 이렇게 하게 된다. 뭐 이러한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22번입니다. 자, rather than. rather than은 뜻이 뭡니까? 뭐지? 뭐뭐라기보다는이란 뜻이죠. 그래서 보통 rather than은 전치사로서 보통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rather than 다음에 이제 ing, 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래서 attempt 부정사. attempt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죠. 그러면은 punish. 벌 주는 것을 시도하는 것보다는이야. 뭐를요? 학생들을. with. 뭘 가지고 있는 학생이야? 낮은 성적이나 마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벌 주려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떠한 거에서? in the hope이니까 어떠한 희망 속에서야. 자, 그 다음 저기 주어 동사가 나온 거는 여기서의 주어 동사는 여기까지. 사실 여기에 대시 생략이 된 거예요. 대시 생략이 됐다라고 하면 수식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을까? 동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hope이라는 명사 자체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명사잖아요. 그럼 내용을 가지고 있는 명사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라는 희망 이래도 상관이 없거든. 그럼 여기에 지금 대시 생략되면서 만약에 얘가 동격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는 완벽한 절이 나오겠죠. 즉, 주어 동사가 다 맞을 거라고, 짝꿍이. 그럼 봅시다. 자, 이것은요, will encourage 할 거래요. 그들을. 여기서의 그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야? 낮은 그레이드를 가진 학생들을 encourage 시킨다는 거야. 뭐 하도록? 주도록. 뭘 주도록? 더큰 노력을 하도록. in 어디에? 미래에. 즉, 미래에 얘네들이 조금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이렇게 북돋아 줄 거다라는 그러한 희망 속에서야. 그러한 희망 속에서 아이들한테 체벌을, 그러니까 체벌이 아니죠. 여기서 그냥 퍼니시니까. 퍼니시니까 벌 주는 거. 그런 거를 시도한다기보다는 이런 뜻이에요. 다음 다시 또 질문. 여기서 이시 뜻하는 게 뭘까? 그렇지. 여기서는 attempting to punish가 될 겁니다. 그치? 자, 근데 그거 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은요, can motivate가 있는데, 배러는 여기서 부사로 껴들어간 겁니다. 그럼 더잘 motivate 할 수, 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동기부여를. 학생들을. 동기부여 시킬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의미상으로 생략된 거는, 요놈이 사실은 생략이 됐겠죠. To give great effort in the future. 요게 조금 의미상으로는 생략이 됐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지? motivate,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도록 동기부여하다. 어쨌든, 이렇게 더잘할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by ing 나왔지. by ing는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어? 함으로써. 좋습니다. 이젠 좀잘 나오네요. 그러면 consider. 고려함으로써야. 뭐를 뭐로써? 그들의 업무를. 뭐로써 고려하는 거야? incomplete는 완성이 되지 않은 걸로써. 라는 거고. 자, 여기서 조금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자, consider라는 동사는요, 이제 A as B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얘의 뜻은 A를, 글씨를 조금 더잘 써줄까? 자, A를 B로 여기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얘가 전치사임에도 불구하고 뭐도 올수 있냐면은 형용사도 올수 있어요. 특이해. 근데 형용사가 온다라는 거는 여기에 being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being 형용사인데 being이 생략이 돼서 그냥 A as B라고 해서 그냥 A를 B로서 여기다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얘가 그냥 이렇게도 가능해요. consider 그냥 A B로도 가능해요. 그럼 얘는 그냥 오형식으로서 목적어를 목적 보어로서 여기다.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즉, 요 as가 빠져도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그들의 워크야. 그럼 여기서는 학생들의 워크니까 업무나 이런 건 아니겠지. 작품 이런 것보다는 걔네들의 뭐, 뭐랄까, 숙제 또는 뭐 공부, 성적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미완성으로서 여김으로써. 그지? And then, 그리고 나서, require, 요구하는 거야.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함으로써야. 즉, 여기서는 병렬 구조가 require인가? considering이 된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도, 여기 앞에 생략된 전치사는 by 정도가 생략이 되겠죠. 그래서, ing, ing. 그죠?
그럼 이거 함으로써,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이거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동기부여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즉, 벌 주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뭐 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벌 주는 것도 사실은 동기부여 하려고 벌 주는 거야. 다음에 더 열심히 하라고.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얘 하지 말고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 이거 아직 다 못했네? 더 해봐.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해됐어? 아직 덜한 것 같은데? 숙제 아직 덜한 것 같은데? 좀 더 해가지고 다시 내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야. 야, 여러분들 숙제 완전히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막 완전히 개판으로 지금 치고 있잖아. 내가 지금 한번 내가 좀 폭발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진짜 각오해 너희들 진짜. 폭발할까 말까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이제 개판으로 치고 있잖아. 개판으로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해. 아까 그러니까 제출했어 여러분들이. 내가 숙제 걷었어. 근데 내가 뭐라고 해? 다시 다 안 돼 있네. 다시 해와. 라고 한다라는 거야. 안 해왔네? 이게 아니라. 그치? 자. 선생님들은? 어디에 있는 선생님들이야? 뭐 여기 미들스쿨에, 뭐 여기에 있는. 근데 이게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대요. 그죠? OIO에 있대요. 어쨌든, 저기에 있는 선생님들은요. 레코드, 기록한대요. 학생들의 성적을요. 뭐로서 기록하냐면요. A, B, C, 그리고 I로서 기록을 한대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리코드 A as B 이런 구조예요. A를 B로 기록하다. 자, 학생들은 어떠한 학생들이냐면요. 걔네들은 받은 거야. I 성적을 받은. 즉 I라고 하는 거는 요거죠. 미완성. 미완성이라는 그러한 등급을 받은 그러한 학생들은요. 아, required니까 요구되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 to 부정사 외웠어? 여기 to 부정사. 목적 보호예요. 왜?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 얘도 보면은 자 require가 나오잖아요. 그죠? require가 뭐야? 자 require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는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보통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얘가 보통은 목적 보호로서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도록 요구하다야. 근데 수동태가 걸리니까 어떻게 돼? 목적어가 앞으로 가면서 BPP가 걸리고 뭐가 그대로 내려와? 투부정사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면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요구받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수동태 구조를 빈번히 알아야 돼. BPP 투부정사, BPP 투부정사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왜? 5형식에서 너무나 많이 나와. 그럼 이러한 아이들은 요구받는 거야. To do 하도록. 뭐 하도록? 추가적인 숙제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도록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부정사네 bring 가져오기 위해서 그들의 퍼포먼스를 up to 어디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야 acceptable level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야 bring up to bring something up to니까 어떤 거를 어디까지 끌어올리다 그지?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요. 뭐 in order to 부정사는 뭐 기본이지만 또 똑같은 표현 뭐 있어요? in order to 부정사 똑같은 표현. 예, 일단 in order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 안 알려줄 거야. 맞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고요. 똑같은 말로는 좋습니다. So, as, to 부정사도 있죠. 그죠? 그냥 to 부정사도 가능하죠. 그죠? 그건 안 쓸게요. 다음입니다. 자, 이러한 정책은,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이 뭐야? 이러한 정책이 뭐니? 아마도 여기 있는 거겠지. 그지? A, B, C 아니면 I 주는 거. 그지? 이러한 정책은 is based on 뭐를 기초로 하고 있냐면요.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대절 또 나왔지. 자, 얘 동격일까 꾸며주는 걸까? 얘도 동격일 확률이 매우 높아. 이러한 믿음에 기초한다. 그지? 이해돼? 그럼 얘도 아마 동격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가볼까? 근데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 뒤에가 완성절이어야지만 동격이거든, 사실. 그지? 그럼 봅시다. 자, 학생들이 수행을 한다라는 거야. 실패 수준에서.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미달된 수준에서 수행을 한다라는 거야. 또는 제출하는 거야. failing a work를. 그러니까 실패한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한 그런 것들을 제출한다라는 거야. In large part라고 하면요, 큰 부분으로는, 그러니까 대개는 이런 뜻이요. 대개는, 그러니까 mostly 이런 뜻이랑 비슷해요. Because 왜? 선생님이 이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이해돼?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뭘 뜻합니까? 그치, 실패한 과제가 되겠지. 맞아? 실패한 과제를 받아주니까 대개는 그러니까 그냥 내버린다라는 거야. 일단 내보자, 일단은. 그치? 그리고 완전히 막 엉망으로, 진창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믿음의 기초를 하는 거야. 즉, 뭐야? 안 받아주면 하겠지. 받아주는 게 문제인 거잖아. 이해돼? 이게 문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거야. 받아주는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은요, 자, reason이 동사입니다. reason이 동사일 때는 뜻이 뭘까? 이해를, 원인을 찾다? 비슷해요. 추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 쓰세요? 추론하다. 그럼 that 이하라고 추론해요. 뭐라고 추론하냐면은, 만약에 그들이 no longer, 더 이상 accept, 받지 않는다면, 뭐를요? substandard. standard는 기준인데 sub면 그 아래지. 그러니까 기준 아래에 있는 그러한 워크를 만약에 받지 않잖아? 그러면은 학생들은요, 이것을 서브밋하지 않을 거다 라고 이렇게 이제 추론을 했다라는 거야. 추론한다라는 거야. 생각한다. 뭐 이 정도로 보셔도 되겠고요. 그지? 뭐 당연히 뭐 여기 이슨 뭘 뜻해? 이걸 뜻하겠죠? 그죠? 다음. 자, 그리고 뭐와 함께? 적절한 서포트와 함께. 그들은 믿습니다. 뭘 믿냐면요, 대니아라고 믿는 거야. 학생들이 continue to 부정사, 계속해서 뭐뭐 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continue는 뭐도 받아? ing도 목적어를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work 할 거라고 믿는다는 거야. 언제까지? 그들의 퍼포먼스가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됐을 때까지, 만족적일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할 거다. 여기서 뭐 work라고 하는 거는 뭐 숙제하다, 공부하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런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그럼? 안 받아주고 그냥 끝이야? 어느 정도 서포트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도와주기는 한다는 거야. 이것도 약간 포인트인 게,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그 일치 문제 같은 것들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 때문에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선생님들은 그냥 뭐 아이 주고 그냥 기다리면은 아이들이 뭐 알아서 열심히 잘 할 거다. 이게 아니지. 조금의 서포트는 있잖아. 그지? 적절한 서포트와 함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자, curiosity. 호기심은요, 만듭니다. 우리를요. 멋지는 뭐 꾸며주죠? 그죠? 비교급 꾸며주는 거 다섯 가지 뭐 있다 그랬지? 열라 이쁜 스머프. 기억나? 응, 열라. a lot. 이쁜. even. 스. still. more. much. far. 그렇게 다섯 개입니다. 열라 이쁜 스머프.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훨씬 더 likely. 가능성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likely는 가능성 있다는 거고, 그럼 to 부정사 할 가능성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지? 뭐 할 가능성이야? 보는 거야. 터프한 문제, 힘든 문제를요, 뭐로 써보는 거야? 흥미있는 challenge, 도전으로 써본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to 부정사는 to take on 이렇게 꾸며줍니다. take on의 뜻은 뭐야? 여기 약간 이렇게 맡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거 맡을게. 내가 할게. 떠맡을. 떠맡다 할 때 그 맞다. 그런 거라고 보는 거고요. 요구도 역시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이기는 한데, view A as B. 여기 이제 A를 B로 여기다 시리즈예요. 아까 뭐도 있었어? 이거 똑같은 거 있었잖아. 앞에서. 컨시더도 있었잖아. 또? 리가드도 가능하겠죠. 리가드 A as B. 또? C, A, H, B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등등등 그러한 놈들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얘가 아닌데.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 그 다음에 이거 to take 아닙니다. to take on. on까지도 와야 되는 것도 체크해 주세요. 이거 왜냐면 take on이라는 게 하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stressful fun meeting이야. 미팅. 누구와? 보스와. 아, 사장님과의 미팅. 힘들죠? 그게 기회가 되는 거야. 뭐 할 기회? 배울 기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봐봐. 터프한 문제가 뭐가 되는 거야? 인터레스팅한 챌린지가 된. 아, 뭐야? 색깔이 왜 이래? 인터레스팅한 챌린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왜 이래? 인터레스팅한 챌린지가 됐다 그랬으니까 이제 인터레스팅한 챌린지니까 여기는 이제 기회가 되는 거고 뭐가 이제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구조는 제가 일단 이제 보면은 얘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되는 거고 요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긴장되는 첫 번째 데이트가 뭔가 재미있는 그러한 하룻밤이 되는 거예요. 뭐와 함께? 새로운 사람과의 하루 정도. 그러니까 나이 나오시니까 뭐 밖으로 저녁에 밖에 나가서 하는 거.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코렌더는요. 이거 그냥 이거 그 채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반이 뭔지 알아요? 채반?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지. 여러분들 요즘 딸기가 맛있잖아. 딸기 씻을 때. 딸기 씻을 때 어떠 씻어? 손으로 씻는데 보통 이제 통에 넣잖아요. 통에 넣고 물로 해가지고 씻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거 그냥 물 동동 뜬 거 그냥 가져와서 그거 먹어? 안 하잖아. 어떻게 보통 구멍 뚫린 거기다가 이제 넣어놔가지고 물 뺀 다음에 거기다 밑에 걸쳐갖고 이러고 먹잖아. 보통 그렇게 먹죠. 저는 그렇게 먹거든요. 그지? 그 구멍 송송 뚫린 그 그릇을 채반이라고 해요. 이해됐어? 그런 것들. 어쨌든 그 채반이 뭐가 된다라는 거야? 모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In general, 일반적으로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도록 한대. 뭘 보냐면요. 이것도 뷰 AAGP 계속 나오네요. 힘든 상황을 뭐로써 보냐면요. 챌린지로써 본다라는 거야. 그럼 얘도 역시나 힘든 상황을 오이 왜 이래? 자, 힘든 상황을 챌린지로서 보게 한다라는 거지.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얘도 역시나 사실은 뭐 비슷한 의미라고 봐도 돼. 왜 이래? 이거. 얘도 뭐 이렇게 초록색으로 봐도 되겠죠. 이거라기보다는, 그렇지? 그래서 위험이라기보다는 도전으로서 조금은 보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TikTok은 뭘까? TikTok about 역할이 뭘까? 병렬 구조야. 참고로 뭐랑 병렬 구조일까? To view, to talk about, and to try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도 얘네 다 목적 보어, 목적 보어, 목적 보어. 우리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게 한다라는 거야. 우리를. 됐습니까?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조금 더 오픈, 좀 개방적으로 좀 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고, 어려움에 대해서. 그치? 그리고 시도하게 한다라는 거야. 새로운 접근 방법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프로치 다음에 이제 투 부정사 아닙니다. 이거 좀 잘 봐야 되는 게 요 투는 전치사라서 지금 ing가 온 거예요. 그러면 접근 방법인데 뭐로의 접근이냐면은 해결하는 것, 뭐에?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접근을 시도하는 거야, 새로운. 이해됐어?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In fact, 사실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자꾸 더 줘요. 별 얘기 없는 것 같은데.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는 be associated with이니까 연관되어져 있어요. with, 뭐와 함께 연관되어져 있냐면요. 덜 방어적인 반응. 그럼 덜 방어적인 반응이야. 어디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덜 방어적인 방법. 아, 반응이래. 그럼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요 놈이었잖아. 초록색이었잖아. 그럼 이게 안 좋은 게 이게 왔을 때 우리가 방어적이면 어떻게 될까? 뭔가 대비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조금 덜 방어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뭐 그럴 수도 있지 않.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 들어와 이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덜 방어적이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쓰인 겁니다. 그렇지? 들어와 들어와 하게 한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 레스 어그리션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놈과 이놈이 지금 병렬 구조인 거예요. 그지? 그래서 뭐 굳이 생략됐다면 여기 뭐 associated with 정도는 이제 생략이 됐겠죠. 그래서 공격성도 당연히 덜 오겠죠. 그 결과. 왜? 들어와 괜찮아. 왜? 너무 방어적이면 공격을 막 하려고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약간 덜 공격성이 있게도 된다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그 짜증에 대해서 반응할 때. irritation, 뭐 짜증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얘도 역시나 이런 초록색의 느낌을 가지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시고,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호기심을 갖고 뭐 세상을 보다 보면은 이러한 어려운 역경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게, 너무 어렵게만 바라보지 않게 될수 있다. 오히려 좋아, 마인드가 될수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네. 갔다 오세요. 네. 네, 갔다 오셔요. 괜찮습니다. 자, 다음에. 카메라 안 나오게 조심하세요. 카메라 나오면 이제 이거 계속 박제예요. 알겠죠?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왼쪽 동사. 사람들이 think about, 생각할 때야. 발달에 대해서. 뭐의 발달? 도시의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 rarely의 뜻은 뭐야? 그지? 얘 부정어예요. 거의 안타. 저게 뭐야. little. 이런 거랑 좀 비슷하죠. 거의 안 하다. 거의 안 하다. 이런 뜻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난 거야? 도치가 일어난 거야. 왜? 부정어가 지금 문 두에 왔잖아. 선생님, 문도 아닌데요? 아니, 절에 처음에 왔잖아. 그래서 여기가 도치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두 컨시더면은 컨시더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뭘 고려하지 않아요? 중요한 역할. 뭐의 중요한 역할? 수직 트랜스포테이션이야. 그럼 수직의 이동수단은 뭐야? 수직의 이동수단. 엘리베이터겠죠. 계단이나 아니면은 엘리베이터. 또는 뭐 에스컬레이터? 뭐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는 거겠죠. 수직 이동 수단이니까. 그지? 이런 건 별로 고려 안 한대요. In fact, 사실. 그럼 봐봐. 이첫 문장부터가 이거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 수직 이동 수단 얘기하고자 하는 거겠지. 그렇지 않을까? 첫 문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얘는 잘 생각 안 해요. 나도 얘는 생각 안 할게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문장 자체가. 그지? 첫 문장이 중요하다는 게 약간 그런 겁니다. 자, 사실 each day, 매번, 매일. 뭐 each니까 당연히 이제 day에 s가 오지는 않겠죠. 그죠? 자, more. 더 많은 거야. 뭐보다 더 많은 거야? 70억 개의 엘리베이터 여행보다 더 많은 게. 즉, 엘리베이터 여행이라고 하는 건 뭐야? 요거 여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이제 70억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taken이니까 취해진다. 즉, 뭐야? 엘리베이터가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게그 70억이 넘는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그 횟수가. in tall building이니까 이제 키가 큰 그런 빌딩, 고층 건물에서. 근데 이제 너무 많잖아. 전 세계에서. 그지? 전 세계에서 이제 70억 번 넘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야. 그게 취해진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수동태 온 것도 좀잘 보시고요. 자, 효과적인 이러한 수직 이동수단은요, 증가시켰어, 확장시켰어. 우리의 능력을. 어떠한 능력? to 부정사하는 능력이죠. 뭐 하는 능력인데? 짓는 능력이야. 뭐를? taller and taller니까 더더, 점점 더큰 skyscraper. skyscrapers의 뜻은? 그치, 고층 건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큰 그러한 고층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켰다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은 봐봐. 엘리베이터가 100층까지밖에 못 만들어. 그럼 건물을 150층까지 지을 수 있을까? 그 누가 거기서 100층 올라간 다음에 50층을 걸어가겠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능력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고층 건물을 못 만들 거라고. 그지? 자, 이 안토니 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뭐 교수인가 봐요. 어디의 교수냐면은, 아키텍처니까 이제 건축이죠. 근데 뭐 일리노이에 있는 요런 뭐 공과대학? 뭐 이런 건가 봐요. 그지? 뭐 그런 기관에 있는, 그 건축학 교수. 그 사람은요. explain, 이제 설명합니다. 데디아라고.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advance. 발전이야. 어디에? 엘리베이터의 발전이야. 지난 50년, 아,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엘리베이터에서의 발전은 R 뭐였니? 자, 이것도 역시나 엘리베이터 어드밴스 쓰니까 이제 R가 왔다는 것도 좀 체크를 해 줘야겠죠. 그죠? 그것은 아마도 the greatest 한 어드밴스였을 거야. 어떤 주어가 동사한. 그러면 우리가 have seen 목격을 한 거야. 그 어드밴스들을. 어디에서? 이 고층 건물들에서. 목격한 그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전이 바로 엘리베이터 발전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글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자, 예를 들면은, 엘리베이터야. 어디에 있는 엘리베이터냐면은, 뭐, Yeda Tower in Yeda, Saudi Arabia. 뭐, 여기 있나 봐요. 아무튼, 뭐, 여기에 있는, 뭐, 무슨 타워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 타워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일단은 언더 컨스트럭션 컨스트럭션도 여기서는 전작으로 해서 그냥 껴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아직 공사 중에 있는 거야. 공사 하에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 엘리베이터들은 will reach 도달시킬 거야. 도달할 거야. 어디까지? 660m의 높이 기록에 도달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660m 엄청나게 높네요. 그죠? 롯데타워가 몇 미터 정도 되나요? 롯데타워? 나도 잘 몰라. 근데 롯데타워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높은 거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660m. 굉장하네요. 그죠? 여기까지. 여기는 떨어지는데도 한 시간이겠다. 그지? 아, 한 세월이겠다. 한 세월. 떨어지면. 내가 만약에 여기 딱 꼭대기에서 꺄! 하고 떨어져. 그러면은, 잠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고민도 잠깐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니? 660m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수 있을까? 내가 떨어질 지점을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저기 떨어질까? 저기 떨어질까? 그렇지 않을까? 아, 이게 떨어지다가, 아, 저기, 아, 지금 아스팔트 아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그러다 떨어지지 않을까. 그죠? 근데 사람이 떨어지면 자유 낙하를 하잖아요. 속도가 무제한으로 늘어나나? 빨라지나? 계속 가다 보면? 일정한 속도에서 머물 거예요. 그 속도가 어떤 속도일까? 공기의 저항이랑 맞붙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저항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죠? 무서워. 저는 이제, 고소공포증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그런 거 보면 뭔가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위험한 짓안 합니다. 여러분도 꼭 하지 마세요. 인터넷 보면은 막 이상한 애들 많잖아. 막 빌딩 사이 막 이렇게 뛰어댕기고 막 그런 사람들. 막 나는 싫어요. 그런 거 진짜 극혐. 보지도 마세요. 그런 거. 그런 거 보니까 자꾸 하는 거야. 그런 거에 아예 관심을 안 가져줘야 돼. 그래야지만 그런 거안할거 아니야. 하다가 막 사망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사고도 나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넌 하지 마. 알지?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다음입니다. 26번. 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Littops?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걔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예요, 얘. 이렇게 약간 조립봉 같이 생겼어요. 약간, 그지? 조립봉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거예요. 이거래, 이거래. 식물이에요, 식물. 한번 봅시다. 얘에 대한 이제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게 나오잖아. 식물이라고. 그지? 얘는 식물이래. 근데 어떤 식물이냐면 이렇게 꾸며주죠. 그러면은 그 식물들은, 플랜트니까 아예요. 그지? 그 식물들은 are often called니까 종종 불리는 거야. BPP네? 수동태.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뭘까? 수동태면은 목적어는 아닐 거고. 사형식이면 목적어가 되는 거고, 우형식이면 목적 보어가 되겠지. 자, 힌트 되게 많이 줬어요. 뭘것 같아요? 부르다. 사형식이면은 부르다는 에게 을을 불러주다라는 뜻이고, 우형식이면은 목적어를 목적 보어라고 부르다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요놈은 목적 보어일까요? 아니면은 목적어일까요? 목적 보어겠죠. 뭐뭐라고 불리는 이니까. 이해돼? 그거는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불리는 식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on count of라고 하는 건요,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은, because of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들의 유니크한, 독특한 돌과 같은 모습 때문에. 돌처럼 생겼나요? 약간 그렇게 생기기도 했네요. 그죠? 자, they, 그들은요, are native. 토착민이래요. 어디에? 사막의 토착물이야. 그러니까 약간 사막생물이라는 거겠죠.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sold. 여기서의 sold는요, 저기 아가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그래서 능력구조는 얘랑 얘입니다. 그지? 그래서 팔린대. in 어디에서? 가든 센터니까 뭐 정원 뭐 센터 같은 그런 데에서 또 팔리고요. 그다음에 nursery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무슨 단어가 있냐면 얘가 찾아봤니 혹시? 얘가 사실은 보육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육원. 보육원인데 보육원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이상하잖아. 보육원에서 왜 팔려 갑자기? 그러니까 약간 식물 입장에서 보육해 주는 애니까 이걸 보통 우리가 식물을 종묘원이라고 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왜냐면 식물 입장에서는 보육원인 거잖아. 애기들 이렇게 길러갖고 파는 판매하는 거니까, 그지? 자, 어쨌든 요 놈은요 잘 자란대. 어디에서? 컴팩트, 뭔가 이렇게 압축적이고 꽉 차 있고 샌디한 그러한 흙에서. 약간 컴팩트라고 하면요, 약간 밀집한 그러한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한 그 흙, 그 샌디, 모래 흙 이런 데서 잘 자란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막이니까, 그지? 당연히도 뭐 사막이니까 이런 데서 잘 자라겠죠. With 뭐와 함께? 조금의 물과 함께. 맞습니까? 아니지. 끄덕이면 안 된다니까. 얘는 이제 거의 없다는 뜻이야. 부정어잖아. 물 거의 없는. 그리고 extreme hot temperature니까 매우 뜨거운 온도. 여기에서 이제 잘 자란다는 거죠. 그죠? 아, 그리고 얘는 이제 단수명사니까 little 온 겁니다. 복수명사하면 few가 될 텐데. 그죠? 기본이죠. 그 다음 얘네들은요, 좀 작은 생물, 그 식물들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고 ing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야? 컴마 찍고 ing?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할 때 하기 때문에 하는. 요 네 가지의 뜻이 있죠. 그지? rarely니까 뭐야? 얘도 부정어입니다. 거의 뭐 많다. 지금 계속 부정어 나오고 있죠. 아까 어디서 나왔어? little. 여기에서 나왔고요. 아까 거기서 안 나왔구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지금 rarely 나왔죠. 거의 getting. 거의 get 하지 않는데요. 뭐? 더 많이 가지는 않는다는 거야. 근데 뭐보다? more than이죠. 1인치보다. 1인치보다. 그러니까 1인치보다 더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야. 키가. 되게 조그마다라는 거죠. 흙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게 흙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흙이 있으면은 이 식물은 어떻다는 거야? 이 정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죠? 1인치도 안 되겠니까. 흙 표면에서. 그리고 보통은요 두 개의 잎과 한 개야. 두 개의 잎이니까 뭐야? 이파리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파리 두 개. 이파리 이파리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자, 두꺼운 이파리는요, resemble, 닮았습니다. 뭐랑 닮았냐면요, clipped랑 닮았다고 합니다. clipped. 일단은, 하나 알아둘 거, resemble은 타동사입니다. 뭐뭐와 닮다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resemble with 뭐뭐와 닮다?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바로 받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 clip라고 하는 거는요,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얘는 약간 갈라진, 틈새? 약간 이런 뜻이 있어요. 갈라진 틈새. 근데 어디에서의 갈라진 틈새냐면은 동물의 다리에서의 갈라진 틈새래.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느낌 와요? 동물의 갈라진 틈새니까 동물이 이렇게 발목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어떻게 말해? 요놈. 요 놈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해돼요? 그림 잘 그렸다. 그지? 색칠도 해볼까? 초록색이 뭔가, 이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색깔이죠. 자, 됐죠?
요거랑 좀 비슷합니다. or 또는요 just a pair 한 쌍이라는 거야. 뭐의 한 쌍? grayish니까 약간 갈색빛의 그러한 초록 아 갈색 아니 갈색이 아니라 흑 회색빛 어 죄송합니다. 회색빛의 갈색 흑 아 왜 이래 그 돌멩이 돌멩이 한 쌍 같아 보인다는 거야. 근데 gathered together니까 그지 여기는 이제 이 이게 이렇게 꾸며져 보면 서로 뭉쳐진 그지 서로 뭉쳐진 이러한 작은 돌멩이 두 개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볼까? 그러고 나니까 약간 좀 말발굽 같은 그런 게 말발굽이 아니라 뭐라 그래 사슴발굽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지 아니면은 뭔가 좀 이렇게 그냥 돌 두 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네요. 그죠? 아, 그 다음에 뭐 요것도 이제 병렬 구조를 잠깐 보자면은 resemble의 목적어로 clip와 just a pair 정도가 이제 병렬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were에 그죠? 그 다음입니다. 이 식물들은요 have no true stem이니까 줄기가 진정한 줄기는 없대요. 줄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파리 두 개는 있다는데 진정한 줄기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식물의 머치 상당 부분은요. 그럼 여기서는 식물의 상당 부분이니까 요 머치를 부분으로 해서 단수 취급을 한 겁니다. 왜냐면 그 식물 전체를 봤을 때 상당 부분이니까. 그지? 그럼 그것은 is underground니까 이제 아래, 땅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양새는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뭐의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은 of, ing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conserve의 뜻은 보존하다니까 습기를 보존하는 그러한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분 증발 안 하게끔 딱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26번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렇게 5개 완료해 보았습니다.